네, 오늘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늘 염두에 둘 것은 비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먼저 믿은 사람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속사람과 속사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겉사람을 따라서 살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속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주장합니다. 전통적으로 할례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의 어떤 언약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오는 말씀, 바울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속사람으로 받은 할례, 성령으로 받은 할례, 바로 그것이 참 할례이고, 육체의 겉모양으로 살갗에 받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갔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서의 생활과 비즈니스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언어의 우리 말의 톤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 얼굴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뀝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서면 바로 관계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다릅니다. 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말씀이 은혜와는 관계없이 나의 습관대로 말과 태도와 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연장되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또 지인들을 만날 때 뭔가 은혜 가운데에 나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 나의 경험, 나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일주일 주중생활을 해나가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인정받고 정말 천사같이 사람들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내 직장에 가서는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외운다고 하면서 아랫사람이 조금 실수하면 다그칩니다. 왜 그랬냐? 쫍니다.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욱박지르고 화내고, 또 불량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정당한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또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무리 가운데에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어쩌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또 저의 행동과 말,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교회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더 교회 밖에 있을 때 주중생활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때때로 먼저 믿었다고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위선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이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단의 무리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신앙을 먼저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주장,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잘못된 교회관, 또 잘못된 구원관, 또 잘못된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방인들, 특별히 교회 연약한 사람들,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의 무리. 여러분, 우리 지역 가운데에 사단의 무리가 여러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불온한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사단의 무리들, 또 신자들을 공격하고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 바로 이러한 무리들이 바로 사단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은 사단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습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보면 건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또 어떤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이 무엇인가?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 나의 꿈이 무엇인가? 나의 미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쭤보지 않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 또 남편과 아내 가운데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듣지만 따르지 않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습.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이어서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교만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모든 걸 다 주장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왜 내 뜻을 안 따라? 내 행동, 내 경험이 맞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런 태도, 이런 말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너 것보다 우월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의 넓이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 바로 그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알까요? 제가 박사학위를 두 개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경험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하는 겁니다. 말다툼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다툼합니까?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논쟁합니다. 악유합니다. 토론합니다. 대화가 뭡니까? 서로를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 묻습니다. 왜 그랬니? 왜 그랬니? 따져 묻습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 여러분, 병입니다. 병. 여러분,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논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너의 의도가 뭐야?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사실을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말다툼입니다. 논쟁입니다. 제가 물리학을, 박사를 공부하고 포스닥을 하고 연구 논문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분야에서 물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만 알고 있지 다른 거 모릅니다.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여러분,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책들이 도서관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한 게 그 다일까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교만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툽니다.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물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알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자기의 이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아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대형교회, 큰 교회, 여러분,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일부러 큰 교회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하면서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득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분쟁합니다. 비방합니다. 악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썩었습니다. 그 진리를 잃었습니다. 그 경건을 자기의 이득의 수단으로, 아, 저 아무개는, 저 직분자는 교회에서 보니까 천사 같아. 저분이 하는 비즈니스는 모든 걸 다 정직하게 할 것 같아. 라고 속이는 것. 여러분, 저도 한번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한번 얘기 한번 했지만. 여러분, 교회에 잘 알려진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하물며 학생들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제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투자해서 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들고 야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마음의 징표가 아니라 어떤 살갗에 겉모습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이것이 천사 같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입니다. 누가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쓰는 물질, 내가 하는 수고, 이런 것들을 내 핏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힘들면 불평합니다. 내 돈이 쓰여지면 불만합니다. 내가 피같이 번 돈 쓴다, 헌금한다,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지 못합니다. 헌금하지 못합니다. 아, 이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음에 채워 있을 때 비로소 헌금합니다. 비로소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쁜 말만 해? 어떻게 이렇게 잘 섬겨?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너 성공했구나, 잘 됐구나 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아,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나는 노력했어,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렇게 돈 벌고 집 짓고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육체를,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수한 얼굴, 건강한 육체,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건강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용모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교회의 주일 잘 지키고 사는 것 같은데 엉뚱한, 속된 말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육체를 이용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비즈니스를 3개, 5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자녀가 혹시 잘못되었거나 비즈니스가 작거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이 땅에 있는 것들, 육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겉모습 이런 것들로 모여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그 할례 받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됐으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뭔가 인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25절, 26절, 2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할례를 지키면 할례를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받은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겉모습의 할례가 유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사람,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25절, 26절, 27절에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마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강하게 밀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대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 육체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하면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말씀을 지켜 살면 너희가 나의 보물이 되고 선택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도 받고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유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너희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리부동한 신앙,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28절에 보니까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헌금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툼과 말다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참 할례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의심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착한 아들입니다. 착한 아들인데 아이들을 의심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또 마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너 가서 검사한 것 가지고 와.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쫍니다. 의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실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공부하고 있는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계속 내가 알려고 하고 관찰하려고 하고 의심하고 시험하고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삶과 미래를 여러분들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일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볼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모습은 말다툼이 아닙니다.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건 들어주는 겁니다. 때때로 내 입을 막는 겁니다. 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생활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아직 침례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10장 2절에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라는 사도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너를 보물로 생각했다. 기억한다. 무엇 때문에? 너의 기도와 자선의 행위, 너 속마음과 겉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생각하시고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은 그것을 29절에 오히려 속사람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참 할례, 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부모님이 칭찬하는 사람,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 자녀가 완전한 자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 사람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은 머리도 끝 없는 두껍이 없었습니다. 집 한 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없이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생각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서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성령으로 할례받은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병들고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태도,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능력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겉모습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속마음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물과 같이 여기십니다. 놀라운 성령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건의 생활, 신앙의 생활 해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